오늘은 거치대가 이제 충전이 안 된다고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충전기의 원리는 뭐냐면은 오토바이에서 12V가 나오는 거를 연결해서 이 기계에 12V가 입력되면은 5V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5V로 출력이 돼서 이 좌석에 한쪽에는 마이너스 한쪽에는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작동되는 원리인데 지금 요 이제 전압을 바꿔주는 요 기계가 요게 이제 고장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통째로 바꾸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를 구매했어요. 이 형 이게 얼마 정도죠? 10,000원 정도. 이게 하나가 10,000원이라고? 아니 두 개에서. 근데 요게 보면은 입력 쪽은 이제 이렇게 전선으로 되어 있는데 출력이 USB로 되어 있어요. USB로 된 거를 산 이유는 이게 더 저렴해서 이걸 샀거든요. 이게 양쪽 다 입력 출력 둘 다 이런 식으로 전선으로 된 게 뭐 작업하기는 더 편한데 어차피 USB도 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분리하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제 이게 더 저렴해서 요걸로 이제 구매를 하시라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작업 순서는 이거를 분리한 다음에 입력 쪽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쪽이 입력이니까 여기다 연결해주고 출력되는 거를 여기서 전선을 까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게만 연결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충전이 안 되는데 이 충전기가 고장난 건지 아니면 그 핸드폰에 좌석하고 그 핸드폰 충전 단자가 고장난 건지 그거를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진단 내리는 방법은 내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되면 다른 오토바이 좌석 거치대에다가 연결을 해서 충전이 되면은 요게 충전이 안 되는 거가 이게 고장인 거고 내 거에서도 충전 안 되는데 다른 핸드폰에다가 다른 오토바이에다가 연결했는데도 충전이 안 되면 핸드폰 문제겠죠. 그렇게. 핸드폰 그 케이블이 문제니까 케이블도 많이 이제 단선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단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전선이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요 스위치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인하고 아웃에서 요거 잘라서 이어주고 아웃에서 요것만 잘라서 이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구매한 요거를 지금 보면은 이쪽이 입력인데 입력은 이제 색깔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 출력은 여기가 끝에가 USB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잘라 볼게요. 잘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가닥이 나와 있어요. 한쪽 빨간색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까만색이 마이너스 이런 식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전선을 먼저 깎고서 테스터기로 한번 이제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라볼게요. 제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유튜브를 이제 안 했는데 구독자가 늘어나가지고 무려 107명, 현재 지금 107명인데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일단은 요거를 요 플러스만 이게 입력 쪽 선을 자른 거니까 이거 혹시 둘 다 잘라놓고 작업하면 어떤 게 입력인지 출력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 아웃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이 이제 입력 부분이니까 요 플러스를 이쪽에다가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하게 별거 잡고 가요. 일단 입력 부분은 지금 납땜이 완료됐고요. 이거를 수축 튜브를
보면은 예 써있네요. 노란색이 마이너스, 빨간색이 이제 플러스인데 지금 이거를 원래는 이제 하기 전에 여기다 12V를 물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극성을 확인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작업 여건상 지금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서 먼저 그냥 요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이 색깔별로 맞다는 전제하에 작업하고서 연결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요 선의 마이너스 플러스 상으로 보면은 이제 충전기가 이런 식으로 거치게 되는데 윗부분이 플러스고 밑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 납땜이 좀 둥글둥글하게 돼야지 수축 튜브 했을 때 빵꾸가 안 나서. 됐어. 됐어. 들어가고. 아니 그 너무 금방 하면은 뜨거운 상태라. 왜 수셨는 되지? 그거 이거 막 이러지 않았어. 이거 잘라. 아니 좀 기다렸다가 해야지. 수셨으면 좀 잘라. 뜨거워져서 넣는 순간 오므라 들어가지고 책임져 내지. 어, 다 빠졌어. 아, 이게 다 그 시청자분들이 시행착오로 이제 줄일 수 있게끔 연출한 거예요. 다. 됐어. 훌륭하지 못해. 또 이제 이거를 조립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키온 한 다음에 한번 해봐요. 아 여기 나오네요. 충전이 되니까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충전기 수리가 끝나고 이제 형님께서 커스텀으로 만드신 이 지붕을 씌우는 걸로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안 돼서 중고로 샀는데 얼마에 사셨다고 하셨죠? 아, 3만원 넘게 줬어요. 새거도 5만원 밑인데 그거 새거도 되겠어요 이거? 아 새거 5만원 5만원 5만원보다 더 싸요? 새거가? 새거 5만원 안 돼요. 일단은 뭐 급한 사람은 5만원 주고서 그냥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고치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